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수요 부진 우려에 애플과 테슬라는 각각 1.4%, 3.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요 내용으로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51% 하락했고요. S&P 500은 0.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0.31% 하락 마감했는데요. 러셀 2000은 3일째 하락했고 나스닥은 4일째 그리고 S&P 500은 5일째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18% 정도의 변동폭을 나타냈는데 변동폭은 크지 않았지만 증시가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르락내리락 혼조 양상 속에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상승하면 다시 하락하고 또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유가는 오늘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금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6,800달러 선에서 일단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날 상승한 종목은 다우가 15개, 나스닥 100이 48개, S&P 500은 221개가 상승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0.8%로 예상치와 전분기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위 노동비용 수정치는 2.4%로 예상치와 전분기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노동비용 상승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습을 나타냈고요. 10월 소비자 신용은 270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치는 상회했습니다. 오늘 경기 침체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 확대는 연준의 심각한 실수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웰스파고의 CEO 역시 현재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을 진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가 한동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섹터의 경우는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가 0.85%, 필수 소비재 0.38%, 부동산이 0.26% 상승한 반면에 그 외 8개 섹터 모두 하락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9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IT가 0.52%, 경기 소비재가 0.4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상승했고요. 그 외 5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0.83%, 아마존 0.24% 반등한 반면에 메타 플랫폼스 0.1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31%, 애플이 1.38%, 알파벳이 2.1%, 그리고 테슬라가 3.2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아이폰과 전기자동차의 수요 부진 우려 속에 하락세가 계속되는 양상이고요. 오늘 엔비디아는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자율주행 기술 업체죠. 모빌아이가 우수한 실적과 또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일부 반등하고 또 일부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0.01%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모빌아이 덕분에 일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종목은 상승했고 그 외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붉은색과 녹색이 이제 막 섞여 있는 혼조된 양상인데요.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필수 소비재도 대형마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서도 오늘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리고 할인 점포 중에 오늘 홈디포와 로우스 등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자산운용 업체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8.19% 상승했습니다. 4분기에 기존의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외에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식음료 업체 캠벨스프 6%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67달러로 각각 상향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스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 업체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금융지주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 주택건설 업체입니다. 레나,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 뷰티 소매유통 업체인 얼타 뷰티,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래버스 앤 프래그넌시스가 3%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지역은행 업체인 M&T뱅크가 오늘 7.7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키프 브루예트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 그리고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180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7.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날 부진한 EPS 실적을 발표한 양조 업체 브라운포먼 7.31%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부진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들어 오는 2023년까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보험업체 링컨내셔널 5.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동종 업체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또 델타 에어라인스, 고령자 주거시설 리치인 웰타워,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4% 넘게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여행 업체들과 또 항공 여행 업체들의 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종목 소개하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의 빅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 업체입니다. 몽고DB 23.23% 폭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3억 3,300만 달러, EPS 0.2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크게 증가했고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4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23% 넘게 폭등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주택건설업체 톨브라더스 7.75% 상승했고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운동용품 소매유통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모빌아이도 5.38%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체험형 레스토랑 체인 업체죠. 데이브 앤 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7.43%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4억 8,100만 달러, EPS 0.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3% 급증했고요. EPS는 90.5% 폭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이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아울렛 업체입니다. 올리스바겐 아울렛 홀딩스 17.47% 급락했고요. 식품 유통 업체인 유나이티드 내셔널 푸즈 역시 15%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온라인 여행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 6.32% 하락했는데요. 울프리서치가 온라인 여행 업종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부킹홀딩스 4.24%, 트립어드바이저 6.41% 하락했고요. 오늘 또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에어비앤비는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업체에 투자하는 ETF XHB 1.8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 8.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30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기본이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30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